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먼저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못 들어본 이름을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자연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앞에 띄워놨는데, 구자연이 누구지라고 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그 인사나 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면 제 얼굴 가려도 되니까, 서울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기레기들의 저는 기사가 더 웃겨요. 피의자 이성윤 승진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세계일보 기사가 가장 악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일보 기자. 세계일보 기사가 가장 악의적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 이거는 승진한 거죠, 그쵸? 피의자 한동훈, 뭐, 승진, 뭐, 그렇게는 안 쓰죠. 윤석열 사단, 뭐, 수사권이 없는데, 뭐, 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김관정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관정은 강원도 출신이라서 제가 이거는 권남동계다라고 했는데, 나름 그냥 외곽으로 빼고, 그다음에 대전고 여완섭은 참 생명줄이 긴것 같아요. 여완섭. 그쵸? 대구고검장의 권순범, 하여튼 그 부산고검장의 조재현, 광주고검장의 조종태,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주자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검찰국장이라고 얘기했죠. 왜 검찰국장이 중요한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검찰의 인사와 그 돈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인사와 돈줄을 주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 검찰국장에 그 구자연 검사가 들어갈 거로 몰랐는데, 이 구자연 검사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운동권 출신. 일단 대학대 운동권 출신인데, 아마 내일부터는 조중동이 이 구자연 검사를 엄청 씹어댈 거예요. 구자연 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상해 드릴게요. 조중동이 아마 구자연, 신임 법무부 감찰국장을 많이 씹어댈 겁니다. 구자연 검사. 되게 좋은 검사예요. 전체적으로 이번 검찰 인사를 평가를 하면 A예요. A. 정말 잘된 인사예요. 이미 이 사람은 운동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이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추미애 장관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법무부 대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청와대 대변인, 각 부처의 대변인은요, 그 장관의 그 국정 철학이나 대통령의 그 청와대의 입이라고들 얘기하는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같은 분들이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그 인식이나 철학, 그 법무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같은 분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 이성윤 지검장과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저거 기억나세요?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란이 어떻게 있었냐면, 1, 2차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성윤 동반 사퇴하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성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들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성윤도 같이 사퇴하자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검사가, 법무부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그런 검사가 바로 구자연 검사입니다. 이분이 검찰국장으로 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김관정, 그쵸? 어제 김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선동 라인이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이 수원 보면 고검장으로 갔는데 나름 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나름 어떤 승진을 했기 때문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검찰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생리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예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직으로 물러나면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검찰 안에서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검찰 안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면 그냥 잊혀지는 검사가 되는 거고 굉장히 막강한 그러니까 서부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이거를 여러분들 그 사대문 안에 우리 그 지검장이 가장 그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동서남북 지검장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울 고검장으로 가서 이 사람은 불만이 없을 테고 검찰의 어떤 그 검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 동조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윤석열 사단 뭐 여완섭 이런 애들 24기 권순범 25기 뭐 이런 애들은 지방에 어떤 고검장 자리로 그리고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검장이고요. 이거는 고검장 표고 지검장 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지검장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뭐죠?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정수. 제가 어제 저는 심재철이나 이정수 둘 중에 한 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심재철 그 지금 남부지검장은 봤더니 본인이 고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재철 여기 보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정수.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동부지검장 북부지검장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이종근도 우리 동서남북의 서부지검장 자리를 드디어 지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검사가 우리 동부, 북부, 서부, 남부가 있는데 남부지검은 심재철이 잡고 있고 서부지검은 이종근이 잡고 있고 북부지검은 배영원, 심우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수원지검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수원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을 다루던 그 수원지검 윤석열 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수원지검장에는 반부패 부장이었던 신성식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사람, 그렇죠?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신성식이 수원지검장으로 갔고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사람은 박찬호 윤석열 사단인데 광주지검장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법무연수원장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조남관, 추미애 장관을 뒤통수 치고, 추미애 장관 뒤통수 치고 있던, 조남관 씨가 드디어, 연수원장 자리로, 이거 참, 쪽팔리죠. 대검 차장하다가 법무연수원장으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여기에 연구위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구본선 뒷북 구본선 연구위원회는 강남일 이거 다 윤석열 사단이에요. 기획부장의 윤대진 다 모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석열 사단 여기 아마 CCTV 한대 정도는 설치해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모였고, 유일하게 윤석열 사단에서, 역시, 한동훈이가 세요. 세긴 한동훈이가 세. 한동훈이만 승진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이 승진했어요. 사법연수원 부원장. 승진을 했습니다.
좌천됐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야. 왜 언론들은 피의자 이성윤 승진이라고 해놨는데, 야 한동훈은 피의자 아니야? 한동훈도 피의자잖아. 그렇잖아. 너무 웃기지 않아 언론들? 이성윤 지검장한테만 피의자 이성윤 고검장으로 승진. 야 피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승진.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한동훈 넌 좀 있으면 네 핸드폰 까질 것 같아.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포렌식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잘 그 핸드폰 이제는 까지면 좀 곤란하겠죠. 예, 비번 이제 스스로 까든가 얼마든지 이제는 너의 시간이 한동훈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전체적인 임은정 검사 여러분들이 뭐 진혜원 검사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고검장급 현재 오늘 인사 총평을 해드리면 29기까지 움직였어요. 29기까지 움직이고 임은정 검사는 중간 간부급이에요. 중간 간부급. 중간 간부급 인사이기 때문에 30기거든요. 임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30기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를 신청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차장 검사들의 자리 이동이나 그 아니면 지검장들이었고,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 그 기수에서 30길에서 중간 간부 인사는 7월에 이루어집니다. 중간 간부 인사는 7월에 일어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검찰 인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사단을 연수원으로 다 몰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던 특수부 검사들 이제 연수 좀 받아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연수를 좀 받아라. 이건 뭐냐면요, 니들 옷 벗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옷 벗으려면 벗고 버틸려면 버텨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남관은 100% 벗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조남관은 법무부 대검 차장하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조남관은 옷 벗고 윤석열 캠프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9번선도 제가 보면 옷 벗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근데 아마 전략상 제가 보면 분명히 얘네들 중에서 버틸 놈들은 있을 거예요. 조남관 이외에는 버틸 확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자기네들이 또 검찰권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선까지는 버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수원을 여러분들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했다. 그렇죠? 윤석열의 사단은 여러분들 단순히 검사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치검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이런 말씀 안 됩니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지 검찰이 조직이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외청으로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은 여태까지 스스로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독립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정치 검사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고, 검찰은 독립, 여태까지 검찰이 독립을 못한 게 어딨어요. 그렇죠? 공무원의 중립.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모든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은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평을 하면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이제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수사권이 없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은 여러분들 뭐죠? 그냥 식물인간이에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게 그게 검사입니까? 니들이 수사권 갖고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뺏은 거야.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왜 네 패밀리가 수사권을 뺏겼는지 가만 생각해봐. 검찰 네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검사가 수사권 갖고 그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니들은 깡패질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으로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알아야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이성윤 지검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 자리에 있고 결국은 어떤 현재의 논란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을 통하고 어떤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그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이제 검찰 다음 대통령과 김오수 지금의 현 검찰총장은 두 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다음 검찰총장도 그 김오수 총장과 1년을 일하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는 서울 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이 당연히 검찰총장 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법무연수원에 몰아넣고 어차피 니네 윤석 니네 보스 지금 대선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차피 니네 보스 지금 대선 나간다고 하니까 연수원에 있으려면 있고 윤석열한테 갈 사람들 가라. 뭐 사표 안 내고 버티면 되네. 그냥 연수원에서 계속 연수 받아라. 뭐 그런 어떤 검찰 인사고 이거는 오늘의 검찰 인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사단의 수사권을 모조리 회수했다. 즉 정치 검사들의 수사권을 회수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결국 그래서 연수원에 다 몰아넣어서 나갈 놈들 나가라 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 박범계 장관이 이런 인사를 단행할 수 있었던 우리가 배경을 좀 보자고요. 그 배경에는 조국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그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여태까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에 여태까지 독재정권에서는 공안부가 날랐고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수부가 자기네들의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만천에 검찰이라는 걸 알렸고 결국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이 여태까지 이런 형사부나 공판부 중심의 검찰 인사를 하겠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검찰과 맞서면서 인사를 그동안 안 해오던 인사를 갑자기 이렇게 박범계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내부 반발 뭐 난리 났겠죠. 그쵸? 난리 났겠죠. 조용하잖아. 왜 조용할 것 같아?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검찰개혁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면서 능력 있는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용하겠다는 거고 그 어떤 조국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는 어떤 본인의 공격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검찰개혁 그 조직적 저항에 지금 싸우고 있고 그 결국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오늘부터 검찰 인사들 딱 보면 기사들만 보면 알고 있죠. 조중동이 욕하면 좀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잘된 인사다. 그쵸? 조중동이 욕하면 잘된 인사다. 그쵸? 지금 뭐 조중동이나 딴 그 할 것 없이 법조 기자들 친정부 인사로 가득 채워 정권 수사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올 거라고. 그쵸?
정권 수사 가로막혀. 뭐 누가 들으면 정권이 굉장히 대단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으로 정부에 들이대는 검사들을 굉장히 좌천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중동이 욕하면 굉장히 잘한 인사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A 플러스 정도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구자연 검사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이 구자연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대변인이었고, 이성윤 지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중앙지검 1, 2차장이 사표낼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때 하여튼 누가 봐도 역량 있는 검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검사들은요, 왜 연수원을 가면 여러분들 왜 옷을 벗을까 그런 거 있죠? 검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공무원이니까, 안 그래요? 공무원이 연수원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왜 검사들은 희한하게 연수원으로 가거나 그러면 옷을 벗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조직은 보이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은 서로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사 특수 이런 어떤 검사권을 휘둘러낼 수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검사 동일체를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직에 가서 연수원에 이르면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를. 그런 검찰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정의로운 검사들을 연수원에 보내면 나머지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검사들을 채워갖고 옷 벗기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기를 들어서 얘네들을 연수원으로 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쟤네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월급을 받으면서 정치검사질을 한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 붙어갖고 대권을 출마한다는 새끼들이 저게 윤석열의 할 짓입니까? 저게 국민들에게 세금 받았던 검찰총장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 검찰이 중립을 외치고, 검찰이 무슨 독립을 외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치한다고 떠드는 새끼들이 저게 정상적인 중립성을 지켰던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치검찰들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응? 왜 다른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라고 조금이나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징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여당 유죄, 야당 무죄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쨌든 연수원에서 버티시던가 윤석열을 향해서 가시던가 너희들 자유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 잘 됐습니다.